안녕하세요. 오늘 무의 풀아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줬던 아침 루틴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루틴은 책 타이탄의 도구를 읽고 한두 개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책 1장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란 모닝 루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뭘 하나요 물었을 때 대부분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고 그중 3가지만 해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초반에는 욕심으로 루틴을 엄청 많이 정해서 루틴만 챙기다 점심시간이더라고요. 루틴 챙기다 인생 끝나겠다 싶어 이제는 저에게 필요한 몇 가지만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볼게요. 1번 일어나 차 500ml 마시기. 아침이면 일어나 따뜻한 차부터 우려요. 전날 냉침한 걸 바로 데워 먹기도 하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 우리기도 합니다. 저는 보리 옥수수 섞은 게 가장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물을 잘 챙겨 먹었는데 그 김소영 한의사님 유튜브 그걸 보니까 우리가 잘 때 수면 중 잃는 수분이 1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개운하지 않은 거라 해서 그때부터 물을 이렇게 잘 챙겨 먹습니다. 확실히 먹으면 진짜 개운해져요. 곡물차는 끓이거나 따뜻한 물에 우려서 먹어도 되지만 이제 덥잖아요. 전날 미리 냉침해두면 다음날 그냥 데워 먹거나 바로 먹을 수 있어서 편해요. 500ml를 천천히 10분 정도 나눠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이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작하는 곡물차인데 쑥스럽지만 진짜 고소해요. 피가 잘 돌아야 뇌도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눈 찜질하기. 제가 원래 10년 넘게 다래끼를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거 시작한 뒤로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이런 팥주머니 눈 찜질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누워 마사지 해주면 눈이 진짜 개운해져요. 안구 건조증 있고 다래끼 있는 분들 이건 진짜 꼭 해주세요. 꼭! 찜질을 하고 나면 막 눈에 기름샘에서 피지가 막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면봉으로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적셔서 점막을 닦아줍니다. 보여드리기 좀 그렇네. 보여드려볼까? 눈곱을 떼고 우리 편집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점막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까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내 자신이 싫어할 정도로 어머머 못 보여드리겠어. 너무 더러운데? 눈으로 맥주를 먹었나 어제? 미쳤나봐. 못 보여드리겠어요. 진짜 이렇게 더럽게 나옵니다. 정말 더럽게. 선생님들 제가 뭐 부탁드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세요. 제가 다래끼로 대학병원까지 가본 사람인데 진짜 이거 하고 단 한 번도 다래끼가 안 난 적은 없지만 금방 치료가 됐다. 안 나진 않는다. 금방 치료가 된다. 3번 구운 계란 만들기. 요즘 아침으로 계란 토마토를 먹고 있는데 구운 계란 자주 만들어요. 전기밥솥으로도 되는데 저는 압력밥솥이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 넣고 채반 올리고 이렇게 계란만 넣어주면 끝! 압력을 좀 높여서 버튼 눌러주면 저는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 적당한 압력. 계란을 이렇게 올려두고 저는 보통 씻으러 갑니다. 전기밥솥으로도 되는데 저는 압력밥솥 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빨리 돼요. 1시간만 해도 쫀득쫀득 맥반석 계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계란을 올려놨고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감동란 사서 먹을 돈 아끼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먹을 계란이 쫀득하고 맛있게 완성됩니다. 4번 간단한 운동. 요즘은 넷플릭스 나이키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매일 하고 아침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센터는 시간 맞춰 가는 것도 힘들고 요즘 넷플릭스 나이키 운동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20분 운동, 요가, 10분 운동, 바디웨이트, 복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저는 운동복 입는 것도 귀찮아 그냥 잠옷 입고 바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말이 많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약간 혼이 빠지는 게 매력입니다. 하고 나면 적당히 땀도 나고 심장도 뛰고 몸이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나이키 진짜 추천합니다. 5번 아침 챙겨 먹기. 아침은 꼭 먹는 편인데 요즘은 계란 토마토, 더 배고프면 그래놀라를 먹어요. 전에는 빵으로 자주 먹었는데 혈당이 높아지는지 먹고 나면 바로 피곤하더라고요. 압력밥솥에 구운 계란 진짜 잘 됐죠? 계란 완전 쫄깃쫄깃. 맥반석 달걀처럼 쫄깃해요. 압력밥솥이 짱입니다. 제가 요즘 완전 푹 빠져있는 토마토인데요. 매봉농장이라는 곳이고요. 유기농 토마토입니다. 이게 진짜 맛이 진하고 맛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완숙 토마토는 완숙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해서 가는 길에 익혀버린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숙이 됐을 때 그때 딴 그런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맛이 진짜 진해요. 추천. 매봉농장. 완전 맛있어요. 이날은 배가 안 차서 그래놀라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못 먹어서 오트밀크랑 같이 먹어요. 맛있어. 이게 원래 이 브랜드는 플라스틱 병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유리병이죠.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팔로우 한 4,000명, 5,000명일 때 여기 회사 대표님을 어쩌다 알게 돼서 그 샘플을 맛본 적이 있어요. 그냥 시식하는 한 사람 중 한 명. 근데 제가 너무 맛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아까운 거예요. 병이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용 시에도 유리병은 좀 깨끗한 소재거든요. 오염이 적은 소재.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저랑 같이 유리병을 오픈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판매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전체 제품을 하기에는 파손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일부만 우리 같이 유리병으로 선보이자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벌써 4년째입니다. 한 만 3년 된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이제 잘 돼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내가 좀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믿어줬던 기억이 너무 따뜻하게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작을 때 나를 찾아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래놀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6번 집에 있어도 옷 갈아입기. 저는 2019년 5월 블로그를 시작했다가 꾸준히 하다 보니 SNS가 제 업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살림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게 쌓여 꿈이었던 책도 쓰고 작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돈 한 푼 안 들어오는 일이지만 일어나서 꼭 씻고 한복 후에 포스팅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정하게 입고 책상에 앉으면 마치 공식적인 출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마다 간단한 글도 마치 작가가 된 듯 자세를 잡고 쓰니 진짜 책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집인데 왜 청바지를 입고 있냐고 묻고는 했어요. 옷이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하루의 시작이 산뜻한 것 같습니다. 환복 너무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건강한 변화를 줬던 루틴을 공유했어요. 짧은 시간에 끝나는 작은 일들을 해내면 그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져 또 다른 큰 일을 해내는 용기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특한 루틴이나 효과 좋은 게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런 아침부터 루틴 챙기기 시작해서 저녁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무해한 하루 보내세요.